우리 구약 에스라를 잠시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 에스라 8장 21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앞을 보실까요? 선민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43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나라가 없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잘 살다가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지만 아무리 선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곁길로 나갈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가책 없이 구약에는 이렇게 종살이도 10년 20년이 아니고 70년 동안을 나라 잃은 서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사나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을 합니다. 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그 민족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들 지도자 두 사람이 크게 활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을 읽었던 성경의 제목 에스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포로 귀환의 칙령이 내려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엄청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살기가 평안하니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귀한 길이 멀고 뭐 거칠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어려운 듯 해서 그 귀한 길을 포기하고 거기 남아있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그 중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또 나오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되어서 그는 그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 이 세 사람은 동시대 인물이면서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자기 민족의 독립과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자, 오늘의 이스라엘, 세계적인 민족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그 시대마다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경건하고 특별히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모두 다 금식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귀환하기 전에 금식으로 이 대장정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한 뭐 이 에스라는 800명을 인솔해서 귀국을 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은 금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금식. 그리고 돌아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금식으로 그들의 회개를 하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대각성 운동,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아있는 유대민족 가운데에 에스더, 그 사람도 자기 민족이 한순간에 다 살해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자기는 왕후의 신분이지만은 높은 고관대장 왕후의 신분이었지만은 자신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유대민족 전체에게 칙령을 내려서 3일 동안 단식을 하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 대표적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를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는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민족을 인솔해서 1차, 2차, 3차까지 2차 지도자로서 그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라 학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학사, 그 배추라라 영어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학사 에스라라 상당히 지식이 있고 율법을 연구하는 훌륭한 이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민족을 성경으로 다시 가르치고 기도하고 훌륭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출발하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얼마나 험하냐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00에서 1500km입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를 지금 이라크 쪽이거든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쪽인데 그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매우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까 800명이라고 했는데 8000명입니다. 8000명을 인솔하는 도중에는 많은 맹수들도 있고 다른 민족들이 그 방해도 놨고 이런 대장정을 인솔하는 이런 훌륭한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데
인솔리아라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났으니까요. 다 1세가 아니고 2세, 3세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았고 우리가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1400에서 1500km를 걸어서 돌아온다는 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신변을 다 보호해주고 인솔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광야의 길, 광야에는 전갈과 잘못된 여러 가지 맹수들도 있고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귀환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21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첫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셋째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들은 그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 자녀와 자녀의 미래, 장래의 평탄한 길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길을 위해서, 가는 길을 위해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21절에 나오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포로로 지금 뭐 석방돼서 가는 길입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답답하게 뭐 우리가 밤길을 갑니까? 뭐 추운 길을 갑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혹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평탄한 길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그 시대의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즉 그 시대의 지성인이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옆에서, 왕궁에서 왕과 국정을 논하는 영향력 있는 고위급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자, 에스더는 누구라고 했으면 왕후였습니다.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신분에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비교적 지성인들과 특별히 파리에는 예술인들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소극적이고 비교적 고상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어떠한 이론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스톱하라고 그랬습니다. 잡초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가 너무 많이 크면은 다른 곡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잡초가 있거든 빨리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계속해서 금식하면 먼저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금식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욥은 그가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욥기 13장 25절에 인간의 무상함을 말하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편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자녀들이 3남 7남 3녀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든 걸 쫄딱 망하고 재난을 당하고 아이들이 다 죽고 혼자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인간의 무상함이란 그런 거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날아가는 낙엽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겸손해집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는 아주 귀한 겁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매달리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메시지는 역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매우 그의 신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오해하고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배가 부르면 음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요,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같이 부를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끌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겠어요. 바로 뒤에 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없이 그냥 말똥말똥 계시지 마시고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줄을 치십시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달 스무나의 아들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민족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긴장이 풀어지자 그들의 범죄가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와서 바벨론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은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삶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모든 긴장이 푸니까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유대 민족은 모든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다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3시간 동안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자신들의 허물이 발견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율법을 하나씩 다 가리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면은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율법책을 3시간씩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와서도 성경 다 덮어놓고 율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제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 결혼이죠. 통혼이죠. 가장 싫어하는 그때 제사장부터 115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다 공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있느냐 말이야. 율법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에게 회개의 눈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설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친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지금 즉흥적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마치고 돌아가는 몇 시간 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영생의 교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늦추었으므로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결단을 해서 나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화재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그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유혹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금식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고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며 어떤 때는 산악훈련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이 우리 한국의 이 스포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뭐 금메달 뭐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동계올림픽 마쳤습니다만은 그 메달을 하나 따는 데를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노력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스포츠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술 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미술품이 말이죠. 아, 제가 우리 교회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몰랐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한 점도 없어요. 저도 미술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도 음악을 듣는 귀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오려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나는 인내를 하고 그래야 하나의 작품의 유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앙상블 많이 있지만은 음악 악기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이 창조, 창출 이런 창조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본인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유학은 그렇습니다. 유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위 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나와의 싸움, 금식이라는 건 뭐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악한 사탄과 나와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금식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그랬잖아요.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이런 금식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에스라는 초막절 때 이런 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모스크가 있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모스크 이 사람들한테, 이슬람들에게요. 이슬람들이 요새 지금 저 2주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5시 반에 나오는데요, 그 마당에 가득 차 있어요, 벌써요. 벌써 자기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처럼 여러분 뭐 다리 꼬고 뭐 이렇게, 그거 안 해요. 이슬람도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건방지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슬람들은 궁둥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 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8, 9절. 신약 디모데전서 2장 8, 9절. 신약 338페이지.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삽니다. 가정에 남자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자들이 하는 거지. 아이고. 기도는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는 당신이나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지 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아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움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로만 고난주일 사순절을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기도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